그렇지요. 지금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등장한 4명의 여신들. 2분만에 티켓을 매진시킨 콘서트장은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는데요. 공연도 분위기도 티켓값 아깝지 않죠? 너무 신났어요. 마마무는 4명의 보컬, 4명의 댄서, 4명의 래퍼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다 잘하니까. 떴다 하면 음원 차트 올킬! 이렇게 음악방송까지 싹쓸이야 믿고 듣는 아이돌 마마무. 대세돌 마마무가 있기 전 디렉팅, 작사, 안무, 홍보까지 자급자족하는 자생돌로 기반을 다졌죠? 현재 진행인 것 같아요, 자생돌은. 아, 그래요? 예전에는 헤어 메이크업도 저희가 했었던 때도 있었고. 맞아. 저번 콘서트 때는 제가 화장해서 올라갔어요. 진짜? 첫 번째 콘서트. 첫 번째? 첫 번째 저희. 그리고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만 할 수 있는 애드리. 언니 진짜 별로다. 내 마음속에 별로? 오 마이 갓! 아니, 내 스타일이다. 아, 야. 오, 오 마이 갓! 오! 먹방인 줄 알았지? 아니지로! 오 마이 갓! 그냥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만약 그 무대가 또 신나고 이러면 뭐 추임새도 되게 많이 넣게 되는 거. 자, 그리고 역대급 애드립 무대 2016 청룡영화상! 김혜수 선배님 제중물 사랑합니다. 정우성,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살 정우성,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살 그 대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저희 컴백 무대보다 떨렸던 무대인 것 같아요. 정우성 씨가 또 리액션을 되게 잘해주셔서. 아, 맞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활짝 웃어주셔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하정우 씨 리액션도 또 네. 굉장히 남달랐거든요. 나는 안 해주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영화제나 이런 무대 있으면 하정우 씨를 타겟팅으로 어때요? 아, 저희는 초대를 받으면 해드리고 싶은 이제 멤버가 있어요. 초대만 된다면은 정말 10분이고 20분이고 애드립만이라도 할 수 있는 애드립만이라도 할 수 있는 애드립으로 한 장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